블렌더 태양계 행성 시리즈 첫 번째 PBR 텍스처를 사용한 달 모델링 시간입니다. 블렌더에서 태양계 행성을 모델링하려면 완벽한 구체가 필요한데요. 기본 스피어에 섭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한 뒤에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리드 모드에서 오른쪽 꼭새 매트 캡을 선택합니다. 재질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프리셋이 보입니다. 메탈 카페인트를 선택합니다. 북극과 남극의 위치에 페이스를 꼬집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매트캡에서 리플렉션 체크 버티컬을 선택합니다. 꼬집는 효과, 핀칭 이펙트가 확실하게 보이죠? 여러분이 모델링 단계에서 라이트가 포함된 재질을 사용하고 싶다면 매트캡을 사용하시면 돼요. 모디파이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Apply, Edit 모드에서 확인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꼭지점 한 개와 연결된 삼각형 때문입니다. 삼각형을 Subdivision 면 나누기 과정에서 엣지 루프가 지그재그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시 스피어를 만들어요. 우리는 스피어 처음 생성 단계에서 면을 많이 나눌 거예요. 옵션 창에서 Segment는 120, Ring은 80으로 값을 올려줍니다. 우클릭, Shadow, Smooth. 만약 옵션 창이 사라졌다면 단축키 F9을 누르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 모드에서 다시 확인해보면 표면이 매끄러워졌습니다. HD 품질 내에서 완벽한 스피어를 구현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달을 모델링하려면 이미지 텍스처가 필요한데요. 태양계 모든 행성의 무료 텍스처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 텍스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더보기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어요. 2K와 8K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다운받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결과 4K가 적당한데요. 제 블로그에 4K 이미지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까 만든 표면이 부드러운 스피어입니다. 상단의 워크스페이스를 쉐이딩으로 바꿔줍니다. 뷰포트 쉐이딩은 렌더드. 렌더 엔진은 EV입니다. 달을 선택하고 Add New Material. 여기 베이스 컬러에 달 텍스처를 넣어줄 겁니다. Shift A, Image Texture. 4K 문을 넣습니다.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달 이미지가 매핑됐어요. 탑뷰에서 볼게요. 달의 북극과 남극 부근에 텍스처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쏠려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처 매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3D 오브젝트에 2D 이미지를 매핑할 때는 3D 벡터 좌표가 필요한데요. 텍스처 코디네이트, 매핑 두 개의 노드를 추가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제너레이트 소켓을 벡터에 연결해 줍니다. 벡터끼리 연결해 줍니다. 지금은 프로젝션이 플랫으로 되어 있어요. 스피어로 설정합니다. 이제 꼭지점 부근의 텍스처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렌더 엔진을 사이클스로 바꿔줍니다. 사이클스 렌더 세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저는 미리 카메라와 타기 세팅을 했습니다. 조명도 미리 세팅해 두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아웃풋 해상도는 1920x1920입니다. 월드 세팅에서는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뷰포트 쉐이딩은 렌더드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에 위치시켰는데요.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달이 익숙한 모양은 아닙니다.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습을 만들려면 달을 좀 회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XYZ 각각의 방향으로 회전을 조금씩 시켜줍니다. 다시 렌더링합니다. 익숙한 달의 모양인데요.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PBR 텍스처가 필요합니다. 무료로 PBR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지 한 장으로 간단하게 노말맵을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에는 3D로 프리뷰해줍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노말맵은 오브젝트 표면의 굴곡, 요철을 표현할 수 있어요. 노말맵을 지우면 표면의 굴곡, 요철이 사라집니다. 노말맵은 오브젝트 표면에서 빛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어떻게 할지 정해줍니다. 가운데 파란색 이미지가 노말맵입니다. PBR 텍스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Displacement 맵입니다. 메쉬 자체를 변형시키는 맵인데요. 그레이스케일 정보를 사용합니다. Displacement 맵을 제거하면 모델링이 평평해집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AO와 스페큘러가 있어요. 여기 프리뷰를 확인하면서 각각의 옵션을 수정하면 됩니다. 달의 PBR 텍스처를 만들어 볼까요? 다운받은 4K 문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프리뷰 모델을 스피어로 바꿔줘요. 다른 프리뷰 옵션들은 모두 해제합니다. 노멀 옵션을 수정합니다. 여기 시뮬레이션 되는 모습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달의 표면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굴곡이 생성되도록 옵션을 수정합니다. 달의 표면에서 우리가 토끼라고 부르는 메어, 바다는 주변보다 낮습니다. 크고 작은 구멍, 크레이터가 표현되도록 옵션을 수정해줍니다.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노멀 맵 옵션 값입니다. 더보기에 가시면 모든 옵션 정보가 있어요. 다운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기본 옵션 값으로 다운받습니다. 다음은 앰비언트 오클루전 옵션 값을 수정하고 다운받습니다. 스페큘러 맵도 기본 옵션 값으로 다운받습니다. 제가 설정한 옵션 값들은 더보기 링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기본 PBR 텍스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블렌더에서 PBR 텍스처 노멀 맵을 사용해 볼게요. Shift A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추가합니다. 노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프로젝션을 스피어로 바꾸고 매핑 벡터를 연결합니다. 노멀 맵이 정상 작동하려면 컬러를 벡터로 변경해주는 일종의 젠더가 필요합니다. Shift A 노멀 맵 노드를 추가합니다. 노란색 컬러를 연결하고 보라색 노멀을 연결합니다. 노멀 맵의 체크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노멀 맵의 컬러 스페이스를 None 컬러로 설정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노멀 맵 노드에서 스트렝스 값을 조절하면서 적당한 표면의 굴곡 요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M을 누르면 뮤트,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치를 0.5 정도로 할게요. 다음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적용할게요. AO 맵은 일반적으로 베이스 컬러와 믹스해서 사용하는데요. Shift D 이미지 텍스처를 복제합니다. AO 맵을 불러옵니다. 믹스 컬러 노드를 가져올게요. 4K 문 JPG는 A 소켓에 연결합니다. AO 이미지는 B 소켓에 연결합니다.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줍니다. 맵핑 벡터를 연결합니다. 팩터 값을 조절하면 그림자를 조절할 수 있어요. 0.5 정도로 할게요. 좀 더 사실적인 그림자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 개의 노드를 선택하고 Ctrl J 그룹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단축키 F2 이름을 PBR 텍스처로 수정합니다. 다른 쉐이더 값들도 수정할게요. 달 표면의 암석들에는 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메탈릭 값은 0.1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달 표면은 매우 거칠어요. 로프니스 값은 0.75, IOR은 1.45 기본값입니다.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지금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추가할게요. 머티리얼 아웃풋 노드의 아래쪽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소켓이 보입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복제해서 매핑 벡터를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컬러 소켓을 벡터 소켓에 바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젠더가 필요하죠. Shift A, Displacement 노드를 추가합니다. Displacement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Displacement 이미지는 사실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달을 위한 좀 더 정확한 Displacement 맵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할게요. 이곳에서는 CGI 문킷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달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매우 정확한 수치인데요. 5760 사이즈의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이미지를 오픈. 컬러를 하이트 소켓에 연결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소켓끼리 연결해줍니다.
컬러 스페이스는 non-color.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설정에는 한 가지 체크사항이 더 있는데요. 메쉬 자체를 변형하고 싶다면 스피어의 머티리얼 프로퍼티스에서 Setting, Displacement and Bump를 설정합니다. 변형이 엄청 심하죠? 0.1 수치로 줄여줍니다. 이제 라이트의 방에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Displacement 스케일을 좀 더 줄여줄게요. 좋습니다. PBR 텍스처 세팅이 완료됐어요. 상상력을 더하면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